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싸이월드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로젝트 클링의 영업 총괄 이사를 맡고 계신 리치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클링, 싸이월드의 부활이죠. 네네. 기존 SNS 블로깅 서비스에서 다시 리업데이트를 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왜 블록체인과 왜 암호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심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싸이월드가 네. 그 PC 기반에서 진행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노키아처럼 이렇게 쭉 사양길을 걷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과 얹혀지면서 새롭게 이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앙화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유저들한테 돌아가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개념으로 이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홈피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유튜버나 블로그나 어떤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급이라고 하는 그 SNS의 사람들이 독식해가고 있는 많은 어떤 베네핏들을 네. 이제는 이 클링이라는 가상화폐와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구도토리 네. 그러니까 코코넛이라고 하는 사이버머니와 연계가 돼서 네. 보상이라는 것이 얹혀지면서 거기에 블록체인이 또 딱 맞게 진행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한테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이제 블록체인과 얹혀져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큰 이코노미가 돌아가는 생태계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용자들이 보상을 받고 플랫폼을 참여함으로써 플랫폼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의 생태계가 우리가 느꼈던 싸이월드 생태계는 미니홈피를 통해서 1촌을 맺으면서 이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게 포스팅이라는 거가 있고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지 뭐 피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NS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겠는데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얹힌다. 거기에는 이제 영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스팅과 콘텐츠가 들어가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사진이 들어가고 그래서 싸이월드만이 갖고 있는 디지털 일기장, 네. 예, 그 나만이 갖고 있는 미니 홈피를 꾸미면서 진행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도트리를 그냥 사서 그냥 내 거를 꾸미는 거에만 끝났는데요. 이제는 그 내가 꾸미기도 꾸미겠지만 내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많은 일촌과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보상은 코코넛이라는 구 도토리가 사이버머니로 보상이 되고요. 그러면 보상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일정 부분의 코코넛을 클링이라는 가상화폐로 이제 교환이 되죠. 그러면 그 가상화폐는 이제 거래소에서 또 이렇게 현금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냥 사이버 머니로 끝났던 네. 이런 구 도토리가 이제는 클링이라는 자산으로 넘어가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활용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피부로 와닿는 활용화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런데 이 코인이 얹혀지기가 가장 쉬운 이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머니 그 다음에 사이버 머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도토리로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머니를 진행했던 것처럼 사이버 머니와 클링이라는 이 가상화폐가 연동이 되면 그 안에서 벌어진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그거와 함께 이제 코인으로 연동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이익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보상 체계, 보상에 대한 액수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이제 각각의 기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AI랑 딥러닝이 우리가 3,200만 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네. 죽어 있는 계정이지만 월간 230만 명이 다녀갑니다. 네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뭐 500만, 1,000명 우리가 이제 로드맵을 우리가 그리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이제 뭐 그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많은 SNS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게 뭐 좋아요라든지 구독자 수라든지 그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포스팅에 따른 뭐 구독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뷰수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데이터에서 네. 그것들 기여도에 따라서 그럼 기여도의 체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저희가 향후 또 저희가 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용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익들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유저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생태계에 대해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에 들었던 이제 경쟁 플랫폼은 스팀잇이었거든요. 그런데 세간에서 스팀잇 운영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합이라든지 보팅봇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팀파워에 따른 뭐 셀프 보팅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 SNS 블록체인 플랫폼 암호화폐 플랫폼에 있어서 그런 한계점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팀잇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클링에서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스팀잇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팀잇뿐만 아니라 뭐 다른 SNS를 통해서 봇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봇의 특징들을 보면 일정 시간, 일정 순간들이 픽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회수를 높이는 건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끄지 하면서 우리 기술과 개발진들이 그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치들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유저들한테 뭐 홍보팀이나 많은 사람들 전략적으로 우리가 오픈해서 알려드릴 예정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구체적인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차후 또 저희가 네.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채굴 부분으로 넘어가서 클링은 마스터 노드라는 채굴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용자분들께서 어떤 이점을 노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마스터 노드 개념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3,2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면은 서버를 활용하거나 또 서버에 대한 추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또 이게 또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용하게 되면 거기다 서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의 코인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 노드의 자격을 주고 그 이 싸이월드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들을 네. 이제 배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네. 어느 일정 수가 모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이 들어가게끔 네네.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스터 노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체화 좀 더 저희가 이제 백서가 완료된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게 참석한 컨퍼런스에도 굉장히 많은 애착과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싸이월드가 이번에 그 작년에 삼성 투자벤처를 통해서 우리가 50억을 받으면서 큐레이션한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춤형 서비스예요. 거긴 싸이월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올해 3월에 출시하면서 지금 170만 명의 구독자 그러니까 회원 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 큐레이션 서비스는 AI랑 딥러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큐레이션 서비스가 바로 또 이 그 싸이월드랑 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 포스팅이 AI가 이제 다중 번역이 또 돼요. 내 일촌들에게 뭐 중국이나 일본어, 뭐 독일 친구는 독일어 이런 식으로 다중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팅이 그냥 한국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AI와 딥러닝을 통해서 다중 번역이 된다면 글로벌 전략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예전에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뭔가 차별화된 네, 전략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UI 면에 있어서 SNS라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큰 세 기업들이 있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라든지요. 기존 싸이월드의 서비스는 블로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SNS와는 조금 좀 도태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클링 쪽에서 차별화되게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싸이월드의 단점은 폐쇄형이었다는 거였죠. 네네. 오픈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1초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볼 수가 없고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장점화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많은 있다면 뭐 자랑질로 많이 변질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싸이월드는 워낙 태생 자체가 나만의 미니오피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무거웠죠.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많이 쌓이면서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게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서 스마트 환경 속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스마트폰에도 연동이 됐으면 쓸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해서 진행할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숨기고 싶은 나만의 디지털 일기장을 통해서 나만의 기록을, 아까 뭐 흑역사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소중하게 내가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일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이게 장점화될 수 있고요. 또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많은 일촌들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많은 생태계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싸이월드 플러스 거기에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 거기에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 이런 여러 가지가 얹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링이 논란이 되고 이슈화되었던 뉴스 중 하나가 이제 미디움을 통한 가짜 계정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링 측의 좀 입장을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추후에 좀 이런 사안들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 가짜 계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 그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구체화 시켜서 진행되는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많은 유저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ICO 부문으로 넘어가서요. 요즘 시장이 많이 몇 달간 약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ICO 모금도 예전보다는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장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링에서 기획하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 ICO에서 혹시 있으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ICO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반기도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첫 번째로 싸이월드라는 브랜드의 장점을 한번 부각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그렇고 재작년에 그렇고 항상 연말이 되면 열만 붐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많은 리버스라고 하는 ICO들이 지금 태어나고 하고 있는데도 잘 모금이 안 된 이유는 생태계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싸이월드는 일단 예전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사이버머니를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생태계를 우리가 그대로 런칭해서 진행한다면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불안감도 많은 투자자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왜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새롭게 또 많은 것들을 기존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것들보다도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ICO 진행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부응해서 싸이가 심폐소생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싸이월드의 팬으로서 저도 클링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출시되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링의 영업총괄 이사를 맡고 계신 리치정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